라바! 소가 확실히 행진한다? 에이. 소가 확실히 행진한다? 왜? 소리 없이 화끈하게 행복해지기. 화끈하게. 소소하게. 소소하게. 확실히 행복해. 신조 좀 많이 알아놓으세요. 예.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예. 대태는 워낙 힙한 주제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신조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소확행. 네. 아, 작확행이 더 맞다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아, 그렇긴 하네요. 예. 자, 소지섭 확성기 행복전도사라고 하신 분이 있고, 소고기를 먹으면 확실히 행복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소확라 베텐. 소소하지만 확실한 라디오. 소해를 보면 확실히 행복하다. 내일 오시고요. 그렇군요. 아무튼 여러분의 소확행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예. 아, 내가 행복한 것들에 꽤 둘러싸여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샘버님 차단해 드리고요. 예. 자, 오늘의 소리 신조어를 추리하고 마치는 걸 보니까 베텐 목요일 코너 신조어 능력자님들을 위한 퀴즈 마치는 것 같은데 아, 역시 앞서가는 베텐이죠? 예. 저희는 베텐을 오랫동안 들었던 분들은 소확행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자, 토요일은 만화가 이말년씨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말년이 편한 상담소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소한 고민들 해결은 못해도 들어는 드릴 테니까 고민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있습니다. 네, 소확해, 예, 소소한 고민들 확실히 해결은 못해드리긴 합니다만. 베텐은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보시네요. 네. 이분들이 생각보다 이말년 작가님 거가 이제 실이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부리그 진입이 눈앞에.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 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만화가 스트리머를 넘어서는 전문 인터뷰어 만화가 이말년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네. 1인 방송 코너 전화 인터뷰가 흥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전 좀 식고 있어요. 아, 좀 꺾였나요? 네. 그냥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안 하려고요. 그래요? 네. 아, 귀찮다. 비정기로 하려고요. 부가가치가 좀 높습니까? 부가가치요? 어떤 게요? 좀 수입이. 1인 방송이 아니면 전화 인터뷰 코너가요? 코너요. 코너요? 네. 코너는 별로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 인터뷰하는 동안 그 후원을 창을 꺼놔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땡튜브 올려놓은 그 광고 수입만 있죠. 아, 그렇군요. 적자라고 하신 분 있고 그것 때문에 그만두는 거냐고 하신 분 있고. 아. 저를 인터뷰해보라는 얘기도 있는데 하실래요? 하세요. 네? 하세요. 지금 해볼까요? 지금 해? 이거 2시간 걸려요. 그래요? 네. 안 할게요. 그 다른 플랫폼에는 제가 아무래도 여기 SBS 소속이다 보니까 출연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번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2시간 아니,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 맹분을 만들어야 돼요. 맹분을? 네. 그런 거 하려면 명분은 어떻게든 만들고 네. 이것이 우리 SBS의 어떤 이득이 된다. 네. 아니면 최소한 아나운서 팀의 어떤 이득이 된다. 네. 그리고 더 최소한 저의 어떤 그 전체적인 테크트리, 뭐 네. 커리어에 네. 이것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명분을 어떻게든 만들면 충분히 도움이 돼요. 예? 어떤 도움이 커리어요. 될까요? 네? 어떤 도움? 땡튜브 전화 인터뷰 참여. 하는 사람 많아가지고
아, 월드컵 홍보 명분으로 한번 나가면 안 되냐고 하신 분인데 월드컵 홍보 명분을 써들고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만현 작가는 월드컵에 관심도 없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홍보가 될까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홍보가 되죠. 아. 그리고 그 매체에서 하는 인터뷰는 네. 저와 이제 좀 다른 점이 뭐냐면 겹쳐요. 그동안 이제 그 배성재 아나운서님이 아나운서로서의 그 보였던 그 매체와 그 보시는 분들의 그 층이 겹쳐요. 근데 저는 인터넷 방송 쪽이기 때문에 네. 그 게임 좋아하시고 뭐 다른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게임 좋아하는 분들이 보통 축구 게임이나 이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네. 축구를 함께 좋아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네. 이상하게 이말년 작가만 축구를 안 보는 게 아닐까요? 인간적으로 땡파 게임 하셨으면 이것도 한번 하시죠. 땡파 한 번, 땡파 한 번 하시면 이거 전화 인터뷰 한 번, 땡파 한 번 하시면 전화 인터뷰 한 번. 그렇군요. 아, 성적 많이 따지네라고 질문 있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안 하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얘는 어떤 건지 좀 네. 알아봐야지. 제가 전화 인터뷰. 예. 한번 보세요. 그 돌아가실 때 그 차에서 자동 재생으로 한번 해서 보세요. KBS 해피투게더 왜 나갔냐고 하신 분 있는데 아 그거는 나간 게 아니라 네. 아 나가셨어요? 그거야말로 전화로 근데 이거 왜 안 나가세요? 이것도 나가셔야죠. 저희 KBS랑 네. 사이즈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이즈는 달라도 내실은 튼튼해요. 내실이 꽉 찼어요. 알이 꽉 찬 방송이에요. 네네네. 아니 그것도 사실 제가 그 사태를 상상을 못했어요. 네. 그쪽에서 그렇게까지 그 저희 형이 출연을 하는 특수한 상황 KBS 나가시고. 아니, 그러니까 KBS에 제가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땡파 게임 나가시고. 명분이 확실했죠. 저희 형이 출연 중인데. 네. 한 10분 정도만 형이랑 이렇게 뭐 좀 얘기를 네. 한번 해주면 가족으로서. 네. 제가 여기 아나운서로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한 말씀 해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네. 저희 허락을 받고. 네. 회사에. 네. 그래서 아, 형 일인데 한번 해줘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유재석 형님이 전화를 안 끊는 30분 동안. 그래가지고. 꽤 오래 노출됐습니다. 그럼 제가 허락을 받을게요, 저는. 뭐요? 그 대장님한테. 대장님이. 아나운서 대장님. 안 귀찮으시게 제가 허락 받을게요. 아, 배텐도 가족이라면서 왜 안 되냐고. KBS, 땡파, 이거 저만 빼고 다 하셨네요. 네. 이거는 제 것도 한번 네. 하셔야죠. 아. 전적으로 인터뷰가 이렇게 막 재밌게 밀도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네. 편집을 해서 당연히 한 5분 정도밖에 안 나가겠지 싶었는데 거의 다 사용이 됐어요. 그 정도로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 전화 인터뷰에 아주 알맞는 손님이다.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저 PD님, 그 다음은 작가님이에요. 형 빨리 말하기 싫다고라고 하신 분인데 아,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할게요. 그 번호 좀 알려주세요. 대장님 번호. 아니, 어떤 류인지 제가 봐야죠.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소가 난무한다거나. 네. 아, 그러지 않아요. 품격 있는 그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손절하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자, 아, 1인 방송보다 극대노할 때가 있는데, 네. 이건 뭐죠? 제가 이런 것까지 당해야 됩니까? 아, 이거는 저 혼자 할 때요. 팬 서비스. 왜냐하면 이제, 그, 화내는 거를 좋아하세요. 시청자분들이. 아, 계속 내면 안 되고 네. 이제 그 놀리면은 그 놀리는 거에 대한 응당 그 반응을 보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지럼 편 태웠는데 안 막 꿈틀꿈틀하면은 간지럼 태운 사람이 좀 허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놀리는 사람도 좀 약간 그 뿌듯해할 수 있게끔 화를 내줘야 되는 거죠. 동시 접속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생방송 인터뷰인 거죠? 고무줄이에요. 막 많았다가 적었다. 최대치일 때? 최대치요? 네. 최대치 진짜 많이 봤을 때는 만 명 봤어요, 만 명. 오. 근데 그거는 네. 그 인터뷰한 분이 원래 많이 보시는 분이라서 그분 누구였습니까? 어, 스트리머 얌얌님. 아, 저도 한번 들어본 분이에요. 아,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면은 그 배디님 오시면 2만 명. 자, 약간 흔들리긴 하는데. 3만 명. 아, 그걸로 지금 딜을 하는 거예요? 5만 명까지. 지금 예측을 부르는 겁니까? 네. 마치 얌얌님, 가격처럼? 그 대신 5만 명 이렇게 보려면은 얌얌님 데리고 와야 돼요. 같이 진행해야지. 네. 시청자 수를 딜하는 건 처음 보는데요. 자, 이말년 씨 앞으로 8719님이 문자 보내셨는데 이말년 티셔츠만큼이나 힙한 배성재의 영국산 티셔츠 입고 계신가요? 이거는 안 입는 거군요. 뭐더라? 하드락 카페, 그죠? 네.
굉장히 그 하드락 카페한 그 티셔츠고, 이거는 제가 딱 여름, 어? 진짜 뜨겁고 막 덥고 할 때, 딱 그 고무 만지면서 딱 입으려고 딱 소장하고 있어요. 네. 지금 좀 추워요. 제가 지금도 네. 겉옷을 입고 있잖아요. 아. 하드락 카페. 굉장히 하드락스럽고. 드물게 이말년 씨 빈말을 저희가 네. 보고 있어요. 네. 제가 워낙 빈말 전문가라 든든하고 박문성이 형 같은 분 빈말을 정말 허구한 날 하는 분들은 네. 간투어가 많습니다. 아. 딱! 뭐 한다. 네. 뭐 제가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높낮에 갑자기 네. 아 그거는 이제 빈말이다. 네,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비더레즈라고 비더하더라 비더레즈행 비더하더라 아 자동차 유리닦이행이라고 재미 있어요. 고무 부분이 있어서 옷에 고무로 이렇게 아 와이퍼로 그래서. 가능하겠네요. 네. 네. 소영이 아빠 이 걸레는 뭐야? 자, 잡설이 좀 길었는데 예. 자,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샵 1077번으로 보내주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고민을 들어드린 분들 가운데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말년 작가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을 보내드리니까 그림 내용도 같이 보내주세요. 자,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 뭐죠? 오늘 그 방송국 오면서 강변북로를 이제 타고 왔는데 제가 모르고 이제 나가는 곳을 까먹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아 출구를 놓쳤다. 예. 그러니까 이 내비가 띠디띠리릭 하면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돌아오는 그 길을 알려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잔뜩 막혀 있어요. 길이. 아하. 그리고 나가는 길도 막 막혀 있고. 네. 그래서 그 자꾸 그 조금만 빠져나가면 자꾸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멍청스럽게. 그래서 그냥 제 맘대로 했거든요. 네. 표지판 보고 더 걸렸어요. 그냥 시킨 대로 할 걸. 아 그 결론은? 근데 아 결론이 아니군요. 네 결론은 뭐죠? 내비 말을 듣자? 예. 네. 내비 말은 자다가 들어도 떡이 나온다? 아, 속담으로 끔찍한 혼종을 하나 만들었군요. 내비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사실은 제가 적어왔잖아요. 네. 준비된 거는 원래는 내비 말을 안 들어야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근데 말하다 보니까 아 반대 내용이 됐어요 결론이. 네. 그래서 준비된 걸 못했어요. 원래 준비된 건 내비도 네. 너무 오냐오냐 하면 버릇이 나빠진다 이거였거든요. 아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비 말 안 듣고 표지판 따라서 갔다 이거였거든요 원래 네. 내용이. 표지판 따라가서 실패했잖아요. 근데 오래 걸렸다를 제가 즉흥적으로 말해버렸어요. 아 원래는 사실이 아니에요? 짧게 아니요. 걸렸어요? 아니요 오래 걸리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준비한 건데. 저도 모르게 오래 걸렸다고 해서 아 팩트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내비가 옳았던 거죠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내비가 몇 분 빨랐던 거죠. 네. 근데 그 GPS가 섬세하지 못해서 네. 내가 이제 막혀 있는데 자꾸 띠링띠링거리면서 네. 새로운 경로를 자꾸 안내해서 거슬렸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 팩트고 그 다음에 이말년 작가 그래서 열받아서 내비의 말을 무시하고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네. 내가 내 느낌대로 표지판을 참고해서 봤더니 내비가 처음에 제시한 시간보다 더 나왔다. 네. 아. 그리고 이걸 그 작성할 때는 까먹었다. 내가 늦게 온 걸 까먹었다. 늦게 온 걸 까먹었다. 말하다 보니까 지금 말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다. 그렇군요. 그래서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이거 제가 어지간한 포장을 하는데 지금 결론이 두 개가 완전 상반된 결론 두 개를 가지고 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알겠어요. 아무튼 뭐 오셨으니까. 네. 저희. 적당한 시간에 오셔서 저희 또 작가진과 함께 밥도 먹고 네. 저녁 먹고 해서 이말년 작가의 어떤 삶의 패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몇 분 상관이고 네. 예. 아무튼 베타엔 뭐 녹음 시간이나 뭐 방송 시간을 늦으신 것도 아니고 네. 예. 아, 또 갑자기 생각나네요. 뭐요? 저 안 껴주던 차. 왜 그 끝까지 그 바짝 붙어가지고 안 껴주더라고요. 저 진입하는데. 근데 보통 그 안 껴주는 차가 있으면 네. 그 사람 보내고 네. 석대 안에는 다 끼워주더라고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열대 이상 안 끼워주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진입할 때는 너 한 번, 나 한 번, 너 한 번, 나 한 번 이런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불문율이잖아요. 불문율이긴 한데 꼭착 붙어가지고 예. 근데 가끔씩 너 한 번, 나 한 번 하다가 나 두 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세 대 이상은 안 갑니다. 예. 예. 편안하게
하시라는. 더 열받는 거는 고의성이 다. 오늘 제가 무슨 해민 스님인가요? 위로를 깜빡이를 늦자마자 속도를 높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뭐 제가 깜빡이는 키지 말고 일단 드림이라고 할 수도 없고 방송에서. 네. 네. 소렌토 차량. 브랜드까지 나오면 포장이 불가능하고 걷어내야 됩니다. 네. 저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아, 하나 할 수 있어요. 검정색. 예. 세차를 안 했고. 그만하시고. 끝까지 간다 느낌이네요. 네. 1533님 꺼 보겠습니다. 요즘 목욕탕 가는 거에 맛이 들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목욕탕에 가는데요. 등을 밀고 싶은데 혼자 다녀서 그런지 등 밀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한테 밀어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등 시원하게 밀 방법이 있을까요? 그림은 목욕탕에서 등 시원하게 밀고 있는 제 모습. 주요 부위는 가려서 그려주세요. 뭘로 가리죠? 뭐 여러 가지 그뭐 모자이크도 있고. 모자이크는 더 좀 이상한 느낌. 나뭇잎 어때요? 나뭇잎 아담 느낌? 네. 나뭇잎이 목욕탕에 있는 게 어색하잖아요. 아니면 허벅다리로 이렇게 딱 가릴 수 있어요. 아, 그 터미네이터 방식. 네, 터미네이터 네. 방식으로. 절묘한 방식이. 절묘한 그 정지화면. 네. 뭐 대야로도 가릴 수도 있고. 자, 수건으로 가리면 되지 않냐고 하신 분 있고, 거품으로 가리라. 아, 거품이 목욕탕은 가능하죠? 그 옛날 그거 있잖아요. 그 창작물 중에 그 박스로 가릴 수 있잖아요. 네? 박스로 가릴 수 있잖아요, 박스. 박스로 어떻게 가려요? 옛날에 그 동영상 있었는데, 그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부른 거. 그죠? 자, 어쨌든 만화적 허용을 부탁드리고요. 세신사에게 부탁하면 쉽지 않냐고 하신 분 있는데요. 세신사님은 그 비용이 발생해요. 비싸죠. 예.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모를 리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죠. 목욕탕 가시는데. 좀 저렴하게, 그러니까 돈 안 드리고 등을 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효자손을 가져가세요. 효자손? 네. 그래서 잔뜩 불리면 효자손으로도 밀리니까. 효자손으로 좀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근데. 세신사님만큼 시원할 수는 없어요. 돈 드린 만큼 시원해지는 법이라 돈을 안 드리려면 효자손으로 만족하셔야 되는 것부터 배우셔야 된다는 거. 다이땡에서 등 미는 도구 판다고 하는데 그 효자손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막대기처럼 비슷하게 돼 있는데 네. 완전히 막대기는 아니고 조금 그 스티로폼 재질 네. 그리고 끝에는 때밀이 때타올 느낌이 달려 있어서 네. 크, 거대한 칫솔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거를 이렇게 등을 하는데 괜찮습니다. 아니요. 왜요? 그건 안 돼요. 들고 가는 걸 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애초에 힘이 잘 안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자수처럼 날카로운 걸로 해야 돼요. 아. 이건 애초에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요? 예. 이 악력기로 좀 몇 달간 훈련을 하면 예. 이 악력 때문에 예. 이거 누르는 힘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선천적으로 악력이 좋으셔서 사과 막 쪼개고 하고 이러면은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태리 타월 긴 거 사라고 긴 거. 옛날 방식. 그래가지고 아, 양손으로 잡고 이거. 그 IM 그라운드잖아요. 킹콩 샤워. 네. 그것도 괜찮네요. 킹콩 샤워 작전도. 그걸로? 예. 요가를 배우라고 하신 분 있고 팔을 일단 탈골시키면 등에 손이 닿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등을 민... 왜요? 아니요. 왜요? 왜요? 아니요. 아, 저는 등을 예전 어렸을 때부터 네. 왜 누가 밀어줘야 되나가 사실 궁금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엄청 목욕탕 가면 등을 밀라고 해서 네. 너무 싫은 거예요. 밀어드리는 건 괜찮은데 네. 본인도 이제 이번엔 네 차례 하면서 네. 등을 밀어주는데 일단 따갑고 네. 저는 하니까. 네, 그리고 저는 등에 손을 이렇게 꺾어서 다 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비누칠도 할 수 있고 되는데 네. 좀 유연한 편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세부 가서 어깨가 한번 빠진 다음에는 네. 이게 아, 오른팔은 그 저쪽 안 닿는 부분이 또 생겼어요. 예. 예. 그래서 약간 불편해졌습니다. 그, 대구인가? 어디에, 그, 때 밀어주는 기계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막 등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막. 아, 그건 돈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동전. 아, 돈이 드네요. 동전 정도는 써라. 예. 효자손은, 근데, 목욕탕 갈 때 항상 효자손을 들고, 예. 뒷짐지고, 예. 에헴 하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에헴 하셔도 돼요. 에헴 빼고 네. 뒷짐 됩니까? 뒷짐 네, 뒷짐까지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은 제주도 가셔서 그 현무암에다가 비벼보세요 한번.
아, 현무암. 현무암이 사실 굉장히 그 발 뒤꿈치에 각질 제거하는 건 용도로 욕실마다 하나씩 있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그거는 화장암인가? 작은 거는 아, 예. 현무암인데. 작은 거는 어차피 손이 안 닿잖아요. 힘이 안 받잖아요. 그렇죠. 큰 현무암에다가 이렇게 아 근데 그 굳은 살이나 각질 제거는 현무암이 좋은데 네. 등에 그 여린 살은 현무암으로 밀면 이상한 상처만 납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아, 이말년 낙타냐라고 물어보신 분 있고요. 피납니다. 아. 네, 현무암은 아닌 것 같고. 예. 등민의 기계는 경상도 쪽에 있다고 체크해 주신 분 있어요? 그리고 공짜라요. 아, 그건 공용이군요. 네. 예전에 저희 형이 군대에 있을 때, 네. 군 시절에 이제 휴가를 나와가지고, 보통 군인 휴가 나오면 이제 공중목욕탕 데려가서 네. 좀 깨끗하게 씻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군대에서 배운 등 시원하게 미는 방법이라고 저보고 손톱으로 밀어달라는 거예요. 네. 떼수건 말고. 네. 너무 싫은 거죠. 끼잖아요. 네. 아니 이게 사실 떼수건 끼고 이거 하는 것도 사실 그 남자끼리 네. 짜증나는데 네. 이상한 걸 이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등을 긁는 수준으로. 네. 그게 시원하다고. 네. 그래가지고 효의 네. 그 효자손하고 그러니까 같은 원리에서 사는 아까 그래서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게 정말 신기한가. 아니 시원한가. 네. 아, 효자손을 사지 말고 효자를 낮차고 하신 분 있고. 아, 블랙팬서인가요? 블랙팬서냐고. 아, 배사고 와칸다에서 군 생활했냐고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넘어가죠. 너무 길었네요. 일부가. 네. 자, 아이들의 라타타, 아, 배국가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아, 블랙팬서인가요? 배사고 와칸다에서 군 생활했냐고. 넘어가죠. 너무 길었네요. 이럴까. 네.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아이들은 누구예요? 그룹 이름이 아이들이야? 응. 그럼 영어로 뭐야? 키즈야? 아이. 키즈겠어요? 아이디아이아이엘인가? 아 그래? 아 우리말이 아니야? 키즈. 아니야. 우리 이쪽으로 노린 거죠. 아이들. 아, 칠드런. 걸스. 베이비스. 베이비스는 아니죠. 아이들은 다르죠. 칠드런. 그럼 중간곡을 이 노래 들을게요. 아이들의 라타타를. 네. 이부 중간곡으로 들을게요. 됐습니다. 배성재 텐 토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년이 편한 상담소. 자 부지런히 한번 가보죠. 김선호님 거 가볼까요? 회사에서 급하게 코 파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요? 자 부지런히 한번 가보죠. 김선호님 거 가볼까요? 회사에서 급하게 코 파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요? 제 자리가 화장실하고 너무 멀어서 코 파려고 화장실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연스럽게 코 팔 방법 없을까요? 그림은 상큼하고 상쾌한 제 콧구멍 확대 그림 그려주세요. 기침 한번 하시죠. 갈라진 소리가 나서. 예, 죄송합니다. 네, 자 어떻게 할까요? 이거요? 네. 그게 있어요. 그 클래식 이즈 베스트. 코를 이렇게 가리고. 아 손으로 가리고. 네. 아, 한 손으로 가리고. 감쪽 같죠. 네.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그건 사실 이거 자체가 코 파는 듯한 장난으로 그렇죠.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쵸. 실제로 코를 판다고 아무도 생각 못 할 거예요. 설마. 설마. 저게. 설마 이런 코를 팔까? 저게 다크너리니. 다크너리. 그렇죠. 이거 보통 그. 나 파기 안 파기 하면서 근데 파고 있는 거예요. 역발사 역발사 멘트가 중요해요. 멘트 아, 몰카에 영몰카 멘트를 파기 안 네. 파기를 코를 찌르는 거죠. 네. 아 근데 손에 피 묻어 있으면 어떡하냐고 싶고
아 웃겨. 아. 아. 아 이때 못 찾으세요? 네 이때 미간이 풀리면 들키는 걸. 아, 허실실 작전. 네. 이게 대놓고 파는 게 오히려 눈치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뻔뻔해야 돼. 네. 끝까지. 네. 장난인 것처럼. 그 독일 감독 중에 레브 감독이라고 있어요. 아, 우신 거예요? 그러고 계신. 아 이말년 작가의 눈물은 처음 보는데. 아, 저, 아 저는 처음 봐요. 많이 처음 봐요. 많이 웃기면 가끔 눈물을 흘립니다. 예. 아무튼 그 레브 감독처럼 차라리 대놓고 하는. 아, 네. 그럼 이제 오히려 눈치 안 보일 수 있다. 네. 파괴 한 파괴 작전밖에 없네요. 네. 사실상. 아, 솔직히 얘기하자고. 큰 거 건지면 흥분되지 않냐고. 흥분까지 안 되는데요. 이상한 분들이네. 네. 자, 아무튼 그, 파괴 안 파괴. 근데 이게. 정답은 파괴. 네. 이 회사인데. 예. 사실 업무 때문에 이제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본인 일에 이 매진하고 있는데, 그거를 파괴 안 파괴라고 굳이 물어볼 필요 있을까? 아니 이게 그냥 하면은 저 사람 코파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장님 앞에 가서 파괴 네. 안 파괴 파괴 안 파괴 해주셔야지. 아, 아 저놈이 장난치는구나. 아 역으로 가네요. 네. 네 역으로 가네요. 그냥 네. 파면은 네. 흙기 보다가 아, 아 코파고 있네. 쌀보리 쌀보리 느낌. 네 파는지 안 파는지 모르고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아 사원 명부에서 파낼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좀 약간 상대 봐가면서 해야죠. 고풍당당이라고. 네. 아 심리의 사각지대. 아 근데 그러려면 허실실 하려면 한 번 정도는 안 파는 걸 보여줘야 돼요. 네. 아, 이렇게 손가락 이제 돌리지만 한쪽 손을 치우면 허벅지 옆바퀴. 예. 두세 번 정도 네, 그거를 전 사원들한테 한 번씩은 보여줘야 된다. 네, 두세 번 정도는. 특히 부장님에게. 인사 고과가 반영될 수 있어. 아, 너무 웃겨. 아, 더럽고 웃겨. 자. 이건 뭐지, 근데? 아, 알겠습니다. 자. 아, 저 형 원래 이런 거 좋아함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자, 여기 여자 게스트와 함께 했으면 안 웃겼을 것 같은데. 네. 이말년 작가 하니까 터지네요. 자, 아, 내일 SBS 아나운서실에서 이거 해보는 거냐고 하신 분 있는데. 아, 난이도가 좀 높네요. 여자 아나운서들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데. 네. 아, 일단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죠. 파괴 한 파괴. 페이크를 많이 꿔야 아, 돼요. 아. 그래서 두 번 꿔야죠. 네. 첫 번, 한 번만 꿔면 안 되고. 최대장, 장례원, 선배 뭐 하세요? 아파. 안 파. 야, 아, 이거 봐. 이거 안 팔고 있잖아. 아, 이거. 너무 더러워서 더 이상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하는 것 자체가 극혐인 것 같아요. 네. 아무리 헛바퀴를 돌아도. 네. 이게 왜 웃기냐면은. 예. 꼬디 정색할 것 같다고. 옛날에 싶었고. 했던 추억이 있어서 그래요, 다. 어렸을 때. 그렇죠. 네. 아, 예디 인별에 올라올 것 같다고. 아, 저, 뭐든 올려버리는 친구니까. 예디님이 그거 배워가지고 파괴 한 파괴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동영상으로? 아, 작년 아나운서가? 네. 아, 또 이미지 관리를 워낙 하는 친구라 또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배성재 책상 밑에 아, 수색해봐야 된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깨끗해요, 여러분. 네. 언제든지 압수수색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결백하고요. 껌이 네. 있을 수도 있어요. 특검을 포함해 모든 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김선우님 이 정도면 파괴 안 파괴. 네, 파괴 안 파괴 작전. 고. 7281님. 엄마가 요즘 요리학원 다니시는데 음식을 만들어 주실 때마다 어때 맛있어? 하고 한 10번 이상 물어보십니다. 네. 근데 그렇게 특별히 맛있지는 않거든요. 칭찬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런 음식에는 뭐라고 얘기해 드리면 좋을까요? 네. 아, 속보 배성재 책상 밑에서 종류석 발견이라고 좀 있는데. 좀 오래돼야지 그렇게 되죠. 네. 자. 아무튼 어머니께서 좀 이제 따뜻한 휴머니즘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요리 학원. 요거는 무조건 맛있다고 해 드려야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요리 학원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네. 여기서 맛이 없다고 하면은
그 성취감 같은 게 없어서 아. 요리학원을 그만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본인이 손해예요. 아. 효도의 타이밍이라고 이게 효도할 기회다라고 짚어주신 분이 있는데 아 그냥에 먹을게 안 먹을게 이걸로 효도를 해보라고 맛있게 재밌게 안 맛있게. 네. 맛있게 안 맛있게 네. 아 이게 앞으로 이걸로 그냥 가면 안 되는데 영자 누나 보고 배워서 따라해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아, 표현 같은 거. 네, 저는 그 요리 학원을 다니시니까 네. 이게 단기간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네. 취미가 되실 수도 있고 네. 뭐 몇 달 혹은 뭐 몇 년 동안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요리 학원을 다닌다는 건 내 요리의 그 맛을 객관적으로 테스트 받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나온 건데 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아, 뭐 정말 7연패 이런 식으로 가진 말고 네. 적당히 좋게는 얘기를 중간중간에 하지만 아, 요거는 되게 좋았다. 피드백을. 예. 네. 아. 사실 요리학원 레시피로 오는데 네. 맛이 없기는 좀 쉽지 않아요. 네. 어지간하면 거의 다 먹을만 합니다. 그래서 칭찬 위주로 가되 좀 요거는 요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 요거는 좀 간을 덜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여기다가는 부추 대신에 뭐 고추를 넣으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거 대신에 고기 소시지 말고 고기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배디님이 이제 평상시에 네.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많이 빼게 하는 그 화법이죠. 저요? 예. 네. 아 그렇죠. 근데 요리 쪽은 아니에요. 요리는 저는 진짜 어지간하면 엄청 맛있게 먹습니다. 저는 진짜 음식을 잘 안 가려서. 예. 네. 그러면은 칭찬으로 갈까요? 진짜. 자, 결국엔, 피드백. 결국엔 어머니는 요리를 하는 것이 1번으로 즐겁고, 그 다음으로 즐거운 게, 그, 아드님이나 따님 먹이는 거.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게 가장 행복하시지 않을까. 아. 대화 소재가 되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만족시켜드려라. 대화의 포인트를. 네. 대화를 좀 길게 할 수 있는. 효도 타이밍인 건 맞죠? 네. 토크 재초제 배성제라고. 있는데. 네. 제 점수는요? 하면서 드리라고. 토크 재밌게. 네. 어머니 요리를 먹을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라고. 어? 갑자기 숙연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자, 휴머니즘 사연 있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네. 네. 자, 그러면 아 다들 울고 계세요. 갑분싸 됐다고. 아 어머니라고. 그 울고 계시는 분들은 실제 표정이 네. 안 울고 계세요. 실제 웃고 있을 경우가 많죠. 하자만 그냥 유유. 혹은 그냥 무표정으로. 예, 네, 무표정으로. 크크크도 무표정으로. 네. 안 웃으면서 크크크크. 섬뜩하네요. 네. 안 웃으면서 유유. 안 웃으면서. 네. 거의 다 무표정. 네. 들켰네라고 쓰신 분 많고요. 다들 성장 표정이라고. 자, 조영빈님. 아,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라타타. 라타타? 라타타. 라차타. 라차타 지금. 아니 그 FX? 커피로? 음악 시간에 라타타 있지 않았어요? 라코카라차? 아 그건가? 그건가 같아요. 저녁은 먹을 걸 했네. 또 배고프네. 아. 오늘 그거 맛있었는데요. 두부. 두부요? 네. 저도 좋아하는. 와. 장난 없어요 거기. 저도 거기 좋아. 사이드 메뉴가 두부예요. 두부가 그렇게 있는데 거기다 또 두부를 사이드로 넣고 또 먹게 되더라고요. 거기 11시 하나? 네. 두부 부침. 아, 맞아. 와, 저 두부 천국이었어 거기. 건강에 매우 좋은 두부입니다. 그 먹으러 주변에서 와요. 아, 거기가 유명한데요? 아는 사람들만. 체인이 아니고요? 잘 알겠죠. 어르신들을 주로 건강 챙기시 어르신들. 아니요, 두부 요리는 요새 젊은 친구들도 엄청 좋아하는데. 뭐 어쨌든 내가 옆에서 듣기로 두부 요리는 진짜 무궁무진해가지고 네. 먹으면서 일단 죄의식이 거의 안 느끼잖아요. 아, 그 식물성이라서요? 그러니까 콩이기도 하고 뭔가 막 이거 많이 먹어도 건강에 나쁠 것 같지 않고 그러면서 많이 배도 빨리 부르고 뭔가 담백하고 네. 차, 진짜 두부 뭐 또 출소를 시켜서 그래요 뭘 또 태성재 10 토요일 방송 말년이 편한 상담소 듣고 계십니다.
조영비님께서 좀 여러 가지 첨부를 하면서 보내셨네요. 축구 게임 닉네임 추천 좀 해주세요. 세고 강해 보이면서도 남들이 먼저 등록하지 않은 레어틱한 닉네임 뭐 없을까요? 그림은 밤새도록 축구 게임하는 그림 그려주세요. 하면서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요. 피땡 온라인 사전 닉네임 등록 시도 횟수예요. 아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다 적어 주셨어요. 근데 베텐 가족 중에 소혜님이 1위를 달리고 있네요. 이게 생성 시도 횟수가 높으면 인기가 많은 이름, 인지도가 높은 이름이라는 거겠죠. 네. 그 와중에 정용국은 없네요. 1순위가 네. 소혜님, 2순위가 배디님. 그 다음이 근소한 차이로 박문성 해설위원님. 윤태진, 남이춘도 있고, 이말년도 있고요. 네. 배텐도 있고, 배성재 텐도 있고, 피치존 생성 시도 횟수가 한번 있었는데 시도 횟수 한 번이라는 건 바로 당첨됐다는 얘기인가요? 이서구도 한번 있었는데 본인 아닌가요? 그냥 네. 본인인 것 같고요. 피치촌 왠지 쎄 보인다고. 그렇죠. 게임에 촌 들어가면 쎄요. 이게 옛날 마계촌이 있어가지고 피가 있었어. 피도 있고. 야 피치촌 쎈 느낌인데. 대가놈 하는 거 누구야? 대가놈. 네. 아무튼 피파 최고의 촌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괜찮은데 생각보다 네, 피파 네 블러드 최촌이라고 베거슨도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도 많이 나갔습니다. 베거슨도 많을 것 같아요. 베거슨도 나가고 배성재도 나갔다고 합니다. 뭐 많이 이런 식으로 약간 어미만 바꾸거나 네. 모음만 바꿔서 하는 경우도 꽤 있고 자 이분한테 뭘 추천해 드릴까요? 오양촌 추천한다는 분 있고 오양촌 왠지 이미 나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진지하게 피채촌 어때요? 피채촌 아 근데 생성 시도 횟수가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이게 생성 시도 횟수가 생성이 된 건지 아니면 한번 해보고 아 이건 아무도 없네 만족 그러고 덮어버렸을 가능성도 있죠. 오복만두 추천하고 배두까기 어쨌든 베텐에서 나온 신조어들이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뭔가 좀 뿌듯하고 감사하네요. 예. 이런 건 제 얘기해가지고 그 제 이름이나 예. 미리 좀 확보해달라고 할 거 그랬네요. 아 이거요? 이렇게 치열한 줄 알았으면. 아 본인 이름으로 하는 사람 판대요 이걸 또 돈 받고. 예. 맞아요. 그 땡이풀 스토리 같은 데서는 네. 이름의 그 희귀성도 희귀성인데 두 글자로 돼 있으면은 비싸요. 아 그래요? 무조건 레어예요. 그냥 두 글자짜리가 이미 이 게임 수명 자체가 오래돼가지고 두 글자짜리 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글자라도 두 글자면은 진짜 비싸집니다. 그렇군요. 스님 추천하신 분 있고 정영국 추천하신 분 있고 용국 김국불 신청하신 분 있습니다. 김굽다 불렛놈의 김굽불. 쎄 보이네요, 뭔가. 김굽불. 뭐 추천하죠? 피굽불 어때요, 피굽불? 피굽불? 피땡하다가? 불렛놈. 피땡 굽다 불렛놈? 이상한데요? 아무튼, 인류 스트리머와 게이머, 네. 그리고 또 흔하지 않게 축구에도 관심이 없는 네. 분의 어떤 신선한 추천 두세 개 부탁드립니다. 닉네임이요? 네. 발 개빠르네. 그런가요? 자, 일단 노카운트로 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네. 발발이. 발 되게 막 빨리 해서. 재간둥이. 발발이. 네. 발발이는, 네. 슝슝날라 슝슝차. 슝슝날라 슝슝차. 또. 팍팍팍 골인. 팍팍팍 골인. 네. 팍팍팍. 보통 축구팬들은 골인이라고는 안 하고 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팍팍팍이 뭐냐면 세 번 제낀 거예요. 수비수를. 네. 자, 언덩 일흔 드록바라고 하신 분이 있고. 언덩 일흔 드록바. 네.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생기겠죠. 이제 좀 인지도 높은 어떤 것들이 이제 다 나가버리면 네.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네. 제 건 별로요? 네? 제 건 별로요? 아니, 뭐, 없을 것 같긴 해요. 생성 시도에서 무조건 1입니다, 그건. 네. 슝슝나라, 슝슝차. 네. 아, 푸파폰 거리 치셨으면, 네, 나가지 않았을까요? 예. 아, 상례원 가져가신 분 있고, 4번 타자 메시, 이런 건 금방 나갔을걸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어렵네요, 이거는. 밑도 끝도 없어서. 홍국기님. 이름이 홍국기? 이름이 빨간국기인가요? 취준생입니다. 자소서를 쓰는데 사람들이 지나치는 사소한 것을 해결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네. 너무 리빙 포인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써야 하나요? 리빙 포인트 전문가 이말년 작가님 팁을 부탁드립니다. 그림은 직원 카드를 목에 걸고 있는 제 모습을 그려주세요. 사람들이 지나치는 사소한 것을 해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 말이죠? 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건데 해결을 해서 주변 반응 굉장히 좋았다. 예. 그래서 아, 이건 정말 사소한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해결했을 때 더 뿌듯한 경우도 있으니까. 저는 하나 있죠. 뭐요? 회사에서 급하게 곱하고 싶을 때. 이거 아, 해결해드릴게요. 파괴 안 파괴? 네. 아, 가리고. 사소한 거지만. 아, 그렇군요. 홍국기, 그, 닉네임 쎄 보인다고? 네. 이거 하겠다고 하신 분 있고요. 홍국기 들어, 백국기 내려. 청국기 올리지 말고, 홍국기 내려. 이렇게 닉... 놀림 당했을 것 같아요. 국기. 국기니까, 분명히 놀림은 당했을 것 같은데. 부족. 그래도 굉장히 애국심이 많이 고취됐을 것 같아요, 이분은. 자동으로. 강제로. 예를 들어서 뭐 국기를 달아야 되는 나는 언제나 이분한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뭐 광복절 앞두고 야 광복절이니까 국기 꼭 달아라 이런 뭐, 담임 선생님의 농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홍국기는 중국 국기 아니에요? 네? 아 그건 국기. 오성홍기죠? 네. 예. 아니 그러니까 빨간 국기잖아요. 아 그렇죠. 예. 다들 뭐 국기 대하여 경례 이런 거를 많이들 했었을 거고 아, 예. 군대 가서도 분명히 이제 이분한테 경례한 분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 꼭 그 말년 병장들이 그쵸 네. 장난친다고. 네. 그 별명은 분명히 홍록기였을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뭘로 할까요? 사람들이 지나치는 사소한 것.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지나치는 사소한 것을 해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거 너무해요. 이거 왜 본인이 생각해야 될 걸 왜 저한테 넘깁니까? 이건 본인이 생각하시는 걸로. 방송이 원래 그러려고 만든 건데요. 근데 그거는 좀 난이도가 좀 낮은 건데 이건 난이도가 좀 높잖아요. 이게 좀 약간 괘씸죄죠. 아, 그래요? 쉬운 거 제가 답하기 쉬운 것만 하세요. 아 거절입니까 이건 사연? 예, 저도 다음 주에 왔을 때 생각나면 생각나면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패스.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어떤 폐업을 한다는데 어쩔 수 있겠습니까? 군대 경험을 떠올려보라고 하신 분 있고 사소한 거 군대에서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 눈에 띄어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임무를 맡기도 하니까 네. 네, 군대에서 한번 해결해보시고 또 그곳의 그 조직 특성상 비효율적인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 잘 해결하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뭐 최소한 시멘트 배합을 할 때도 예.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미련하니까 예. 다르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행보관님들의 그 생활의 지혜 예. 해결법 이퀄 소원술이라고 심리고 자 6688님 요즘은 휴대폰 아,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그림 어떤 분한테 그리실까요? 오늘은 홍국기님 사연 네. 그 해결을 못 해드렸으니까 홍국기님 그림 하겠습니다. 아 해결은 하고. 뒷전이고 그림만 예, 요걸로. 네 어쨌든 취업 잘 하시라고 홍국기님께 드리겠습니다. 곱하는 거 왜 안 그리냐고 하신 분 있고요.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홍국기입니까? 네. 아, 이 그리는 툴이 버킷이 없어요.
굽는 게. 그 이렇게 채우기 뭐 이런 거 없어요? 네, 그게 없어요. 신기하죠. 그거 말고 다른 툴 없어요? 그림 그리는? 이게 편해요, 근데. 3줄을 안 온다고? 올해 자리를 자주 비워서 죄송합니다. 아마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9월 다 돼야 이제 정상 스케줄로 돌아오지 않을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드컵 때는 팔도 도시락 먹어야죠. 적달은 아니고 띄엄띄엄 월드컵도 띄엄띄엄 아시안 게임도 띄엄띄엄. 박선영은 우리보다 빅라디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타가 불가능하죠. 리미티드 에디션. 감사합니다. 홍국기님에게 힐링툰이 완성이 됐습니다. 짜잔. 홍국기. 네. 내려. 아, 내려군요. 한번 내려봤습니다. 네, 내려라고 써있고. 사원증도 아, 홍국기 얼굴이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 정장이죠, 이거? 네? 정장이죠. 네, 근데 색칠하게. 정장 누가 양쪽 주머니가 달려있어요. 저거요? 네. 하나만 달려있나요? 하나 달려있죠. 그래요? 네. 잘안 입어서 가봉하는, 가봉하는 옷 같잖아요. 인민군복 같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사원증 아니고 당원증 같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처음으로 컬러가 등장했네요. 네. 네. 그리고 빨간 국기를 아주 원시적으로 칠했어요. 그죠? 재래식으로. 네, 붙는 게 없어가지고. 네, 보통 이게 채우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수작업으로. 성성이 더 들어가야죠. 네, 홍국기 내리라우 하신 분 있고, 네, 빠빠빠 빨간 기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생각보다 굉장히 뭐 굉장히 정성이 가득한 그림이라 베스타그램에서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현 작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왜 이렇게 척 갈라지죠? 야, 진짜. 이렇게 정말 그림들을 이렇게 저장해 놓는 게 참 좋으시겠어요, 제 그림을. 네, 잔뜩 쌓여있어서. 제가 나중에 꼭 책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책으로 꼭 내셔가지고. 배우가 막, 캐리를 막 가야겠어요.
5월 26일 토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자, 2주가 뭔가? 이거 끝나고 잠깐 일정 공유해야 될 것 같은데. 일정 뭐가? 일정 뭐 언제 오시는데? 아니 정리해야 돼요. 어쨌든 오늘은 26일이고 한 거니까. 아시죠? 저요? 저 조정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끕시다. 사진 찍을게요. 저 왜 이렇게 빨리 끝났어요? 코딱지 얘기하다 끝났어. 광고가 많이 들어왔네. 광고 언제나 많죠. 오늘 평소보다 잡담을 많이 안 한 거야. 아 이게요? 네. 잡담이 다 방송 나간 끊고 하는 타입. 일단 그냥 쳐볼게요. 하나. 또 뭘 하려고? 이거? 무조건이죠. 하나, 둘, 셋. 이거 찍을 때 순간 스냅을 줘서 움직이는 것 같이 못 찍어요? 할 수 있어요. 아 그거 있잖아. 그 부메랑. 부메랑. 아니 딱 그 정지 화면인데 이게 여기만 빠르게 움직여서 그 잔상 남듯이. 이거 찍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한번 찍어볼게요. 연습으로. 시작. 라이브 찍으면. 근데 그거 보니까 인스타에 안 올라갔잖아요. 안 들어갔거든요. 안 이렇게 오빠만 보이네. 봐봐. 오빠는 봤죠? 좀 뭔가 야채가 막 이렇게 바로바로 안 했어. 부메랑으로 할게요. 계속 그러고 계시면 돼요. 뭐 하는 거야? 진짜 봤는데. 진짜 봤다고? 진짜 봤다고? 세 번 꼈음. 드릴. 드릴? 아, 이거 바른 거 아니냐고? 안 발랐어요. 책상 봐봐. 그거 아니요? 중유성. 손끝 봐봐. 아유, 이거 챙겨야 되겠네. 같은 거. 이거 챙겨가셔도 되고. 아, 왜 그래요? 진짜. 메시지가 나네, 메시지. 아니, 한국에 9개 있다고요. 한국에 9개밖에 없어. 아무도 안 사. 싱가포르에서 이거 9개 팔고. 아니, 뭐가 아무도 남아? 안 산다니까, 비싸고 이래서. 아, 비싸서? 가성비가 안 좋아 보여서? 그래서 나만 있고, 아무도 안 사서. 진짜 한국에 9개밖에 없어. 이거 내가 올린다. 이거 가지신 분 인증 좀 해달라고. 없을걸? 한국에 9개. 뭐 이게 인피니티 스톤이야? 900개는 나올 거라고. 어디서 왔냐고 지금 차림이. 저요? 작업실. 작업실에서 왔습니다. 우리 작업실 청소했어요. 이사 가셔가지고 그 막 빈데 막 먼지 많아가지고. 반바지 언제부터 입어요? 반바지 저번에 개시했었는데 다시 이걸 입었어요. 그 작년 반바지? 핫팬츠. 맛 안 보셨죠? 핫팬츠 맛. 맛을 어떻게? 그 딱 보고 아! 막 이랬어요. 메인 작가님이 그거 보시고 아! 너무 짧아가지고. 근데 이게 막상 입을 때 위에서 보면은 안 짧아 보이는데 저도 사진 찍힌 거 보니까 엄청 짧더라고요. 아니 앉으면 이게 올라가니까 또 올라가고 더군다나 슬리퍼까지 신고 오시니까 살 부분이 더 많이 노출되잖아요. 그때 1층도 잡히지 않으셨어요? 아니 안 잡혔어. 옛날에 반바지 입던 그 어르신들이 괜히 양말 긴 거에 슬리퍼 신었던 게 아니야. 삐에로 체형이라 여기가 두껍거든요 또. 그러니까 여기가 허벅다리 살이 이렇지. 배, 엉덩이, 허벅지. 저희 잡힌 적 한 번도 없죠. 네. 물어본 적도 없죠. 어디 가세요? 네. 다행인.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수상하진 않나 봐요. 세상은 넓고 수상한 사람은 많다. 진짜 집 앞에 온 것처럼 오시잖아. 그래서 더 그 두 번 고기. 크록스 신어보세요. 크록스. 아 그거 신었었어요. 어때요? 그거요? 땀 차요. 너무 이렇게 밀폐돼서. 구멍 많이 뚫려 있으면 괜찮지 않나? 그 구멍으로는 발산이 안 돼. 제 몸에 열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스브스 보안 쉽네. 얼굴이 아. 얼굴이 광대 산다고. 언제 가세요? 혹시? 이쪽. 뽑아요? 뜨나요? 여러분 생방 많이 봐주세요. 오늘 뭐지? 더덕 퀴즈. 트래블. 트래블. 오늘 트래블 퀴즈입니다. 축구인 줄 알고 온 사람들 낚아야지.